송파구 잠실 엘스 정고점 34억이었는데 이를 뛰어넘어서 34억 5천만원 최고가를 얼마 전에 갱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무학현대 정고점 15억원이었는데 최근 14억 2천만원까지 정고점에 근접했고요. DMC 파크뷰 자이 정고점 17억 2,500, 14억 5,500까지 빠졌다가 최근 16억 찍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41평형은 최고가 18억 9천, 그리고 엄청나게 빠졌다가 최근 18억까지 회복했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상위 아파트는 이렇게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인창주공 6단지 24평형은 최고가 6억 9천 8백, 5억까지 빠졌다가 최근 6억 1천만 원까지 회복했고요. 송도 더샵 마스터뷰 47평형은 최고가 1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최근 13억 3천만 원으로 그대로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최신 주간아파트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권역별로 좀 자세히 보고 그 외 지역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국 하락하다가 3주 연속 보합이고요. 수도권 6주 연속 매매지수 상승입니다. 그리고 지방권은 아직 하락 중입니다. 서울 이번 주 0.04 상승입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전체 0.02 상승입니다. 최근 상승폭 중 가장 큽니다. 그리고 종로, 중구, 용산구 모두 상승입니다. 3구를 합한 도심권 0.04 상승입니다. 서울 동부권역 전체 0.01 상승입니다. 성동, 성북에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이번 하락장에서 유독 하락이 컸던 곳이죠. 하락이 컸던 곳에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은평, 서대문, 마포 모두 상승 중입니다. 덕분에 서부권 전체 0.05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0.05 상승으로 지속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서남권 중에서는 강서와 구로만 보합이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상승 중입니다. 서울에서 상위 아파트가 모여있는 동남권입니다. 4개 구 모두 상승 중입니다. 전체 상승폭은 0.12에서 0.09로 약간 줄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4주 전에 처음으로 경기에서 1년 반 만에 상승이 나왔을 때 좋은 징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주간 계속 상승하고 상승폭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과천시 0.39, 수정구 0.34, 중원구 0.21, 분당구 0.21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곳들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띕니다. 경부 2권 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안성 하락 중이고 권선구 팔달구 하락 중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승 중입니다. 많이 하락했던 곳 위주로 상승이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서해안권입니다. 6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부천만 보합이고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상승입니다. 하락폭이 컸던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0.26 상승, 광명시 0.21 상승으로 서해안권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부 1권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남양주, 구리, 광주는 하락 중이고 서울 강동과 붙어있는 하남에서 0.35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동부 2권은 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천시는 이번 하락장에서 큰 하락이 없었음에도 상승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여주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의권 아직 하락 중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덕양구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대곡 쪽에 굵직한 교통 호재가 많아서 지금 주목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원권입니다. 아직 지속 하락 중입니다. 인천 전체 6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연수구 0.21 상승으로 반등세가 점점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하락폭이 워낙 크니까 인천에 매입하신다면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지역이죠. 세종시 꾸준히 매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세종시는 아파트를 연령별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봐도 상승으로 돌아선 곳이 많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체 아파트를 합쳐봤을 때 아직 매매가 상승 전환된 곳은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원에서 지역별 전세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은 아직 하락 중이고요. 수도권은 3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서울 전체 8주 연속 상승, 그리고 강북권역 전체는 전세가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 주 상승이 나왔습니다. 강남 지역은 상승으로 돌아선 지 꽤 됐죠. 경기도는 4주 연속 전세 상승 중입니다. 경부 1권, 서해안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은 매매는 상승하고 있었는데 전세는 아직 하락 중입니다. 전세지수 매매와 마찬가지로 세종은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은 아직 하락입니다. 대전은 반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역에서도 대부분 아직은 전세지수는 하락 중입니다. 이 표에서 보면 신축부터 상승이 시작돼서 점차 하위 아파트들로 번지는 모습을 매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간 데이터로 보면 수도권은 아직 아파트 매매가 -0.1로 하락 중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지수로 보면 수도권은 6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전처럼 번거롭게 연령별로 쪼개서 보지 않아도 전체 아파트를 합친 데이터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에서 0.01, 0.02, 0.03,
뭐 0.04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에서 움직이니까 상승 시작은 됐는데 얼마 안 올랐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들을 살펴보시죠. 압구정 구현대 67차 전고점 50억, 최저가 43억, 최근 매매가 48억을 찍었습니다. 자 여의도 은하 전고점 21억, 저점 17억 8천, 그리고 최고가 21억을 두 번이나 찍었습니다. 송파구 잠실 엘스 전고점 34억이었는데 이를 뛰어넘어서 34억 5천만원 최고가를 얼마 전에 갱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무학현대 전고점 15억원이었는데 최근 14억 2천만원까지 전고점에 근접했고요. DMC 파크뷰 자이 전고점 17억 2천5백 최근 16억까지 찍었습니다. 마곡 수명산 파크 4단지 최고가 12억, 최저가 7억 4천, 최근 9억 3천까지 반등했습니다. 경기권에서 유독 하락폭이 컸던 동탄의 시범 하나입니다. 기존 최고가 17억 8,500, 최근 15억 7천만원까지 회복했네요. 동탄역 롯데캐슬 41평형은 최고가 18억 9천, 최근 매매 18억까지 회복했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상위 아파트는 이렇게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당구 서현동 시범 우성 47평형도 최고가 18억이었는데 17억 5천만원까지 회복했네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 6단지 주공 24평형은 최고가 6억 9,800, 5억까지 빠졌다가 최근 6억 1,000만원까지 회복했고요. 인천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최고가 9억 8천, 저점 6억 5천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8억 4,200만원까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지역들의 아파트 회복 속도가 상당하네요. 송도 더샵 마스터뷰 47평형은 최고가 13억 3천만원이었는데 그대로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서서히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겨우 몇 주 안 지났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부터 비싼 아파트, 많이 하락했던 아파트들이 빠르게 전고점을 회복했고 그보다 아랫순위 아파트들도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가가 밀어 올려주는 시장이 아니고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살아나면서 비싼 아파트들부터 가격이 먼저 오르고 있는데요. 시차를 두고 다음 아파트, 그 다음 아파트 이런 식으로 점차 퍼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책상에서 데이터 보는 것보다는 상승 속도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해 보시고 시장 분위기 파악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0대 분들이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시장에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로 부동산 폭등기를 겪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며칠 전 CPI가 나왔죠.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나와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온 것 같네요. 물론 마음을 먹는다면야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작년과 같은 급한 금리 인상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 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려운 시기가 끝나가고 있으니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반면 집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의 처지에서는 내 집 마련 혹은 투자 시 수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비싼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찍었다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 다음 순위 아파트들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움직일 아파트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몇 차례 무료 강의하면서 많은 분께서 부동산에 늘 관심은 두고 계시는데 실행이 어렵고 어떤 걸 공부해야 할지 모르고 일상생활도 바쁘고 또 종잣돈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부동산 공부를 뒤로 미뤄두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요 군대 다녀오고 취업해서 20대 때부터 경매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종잣돈이 충분했을까요? 1,000만원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적었죠. 한 달에 300시간 넘게 근무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았죠. 퇴근하면 잠자기 바빴습니다. 부동산과 전혀 연관없는 학과를 나와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관련 유튜브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종잣돈, 시간,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 등 투자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직장생활 당시 쳇바퀴 같은 삶에 대한 답답함과 또 인생을 바꾸고 싶은 절박함만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를 미뤄두기 위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2013년 이후, 그러니까 5년 정도 이렇게 하락이 지속된 후에 아무도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천천히 밀어 올려주는 시장 상황이었더라면 천천히 공부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이 부동산 상승에 대한 학습 능력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먼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것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도권에서 30년, 40년 차 된 오래된 아파트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시장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중심지 아파트들을 부숴야 하는 상황 말이죠. 자, 예전처럼 느긋하게 마음먹으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기회를 인지하지 못하실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려봤어요. 출산하시고 산후조리원에서 제 경매 강의를 다 들으시고 법원 현장 체험까지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새벽 기차로 5시간 넘게 걸려서 법원 현장 체험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필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자, 이 정도 열정이 있으시다면 정말 성공하시겠죠. 자, 감사한 마음에 특히 이분들께는 저도 더욱더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 아직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다른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마시고 지금 바로 관심 가지세요. 이번 주 주간 12개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